새해맞이를 앞두고 서울 보신각은 시민들의 들뜬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몇 시간 뒤면 이곳에 지하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텐데요.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경기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일부 영남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철원 영하 10도, 대구가 영하 5도 등으로 출발하고요. 강풍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육군 장병들이 한창 훈련 중인 논산 훈련소에도 오늘만큼의 추위가 이어집니다. 아침에는 영하 7도로 출발하겠고요. 종일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핫팩 같은 방한용품이 충분히 보급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중부 곳곳에는 오전에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새해 첫 해돋이는 영동과 영남 지역에서만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은 내일까지 강풍과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해돋이 방문객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고요. 새해 첫 주에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신각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